네, 이번 시간에는 세로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로로를 우리가 작성을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세로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사이즈는 660에 420으로 좀 맞춰주시고, 피트 스테이지 인도를 좀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교재에 이제 리세이프 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좀 눌러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선을 좀 긋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끌어다 놓는 것도 지금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자, 여기에 그리즈라는 곳에서, 인서트 필립 호리젠탈 그리드 있고, 그 다음에 인서트 버티컬, 그리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가로 방향, 요거는 세로 방향의 선을 긋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 방향 먼저 하도록 할까요? 자, 필립 호리젠탈 눌러주시면, 자, 가로 방향으로 라인이 하나 들어왔는데, 자, 여기 위치 값을 45로 맞추고, 자, OK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설정하려고 하는 위치에 라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자, 그리드, 이번에는 버티컬 그리드 눌러주고, 자, 8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K 눌러주면, 80 위치에 또 위치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리드, 버티컬 그리드, 네, 눌러주시고, 자, 여기 위치 값은, 자, 580으로 맞추고, OK 해주시면 정확한 위치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고요. 이제는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어디를 하고 있냐면, 자, 이제 세로를 만드는 얘기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219페이지. 자, 이미지가 이렇게 2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저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 눌러주시고 임포트 이미지 하신 다음에 자, 플라워 그림을 선택하고 열기 해서 자, 열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그림이 들어왔으면은, 자, 이제는 그 마스크를 씌울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은요, 이제 일단, 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씬을 좀 선택을 해주세요. 얘가 선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씬을 선택해 주시고 난 다음에, 자, 위쪽에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자, 솔리드 상태로, 자, 색깔 상태로 나는 그릴 거야, 라고, 색깔 상태로, 자,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위쪽에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 일단, 자,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위쪽에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아니면 여기, 리세이프, 자,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도형을 하나 그리긴 그렸는데, 이 도형의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서 40으로 맞춰주고, 엔터를 좀 눌러주세요. 자, 리세이프와 트랜스폼에 대한 그 설명사항은 제가 카페에 올려놨고 또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세이프에서 40으로 정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그린 도형에 대한 속성, 그 사이즈 속성 값을 40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그 위치 값을 자, 이렇게 그 스냅이 여기 좀 걸려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위치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우리가 여기 스냅 기능도 해봤었지요? 자, 스냅2에서 이제 그리드를 스냅 기능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요 체크를 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요 도형을 여기 그림에 가이드라인, 여기 선에 갖다가 놓으면은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이 들 때, 자,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형을 그렸어요. 얘가, 이 도형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자, 우리 여기, 자, 트랜스폼 툴이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여기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도형의 외곽에, 자,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트랜스폼으로 오시면,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너비가 지금 40인데, 자, 이거를, 150번 프레임에서는, 자,
자, 150번 프레임에서 더블클릭해서 무브를 넣어주고, 150번 프레임에서는 얘가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요. 이렇게 넓히셔가지고 저 아래쪽 그림을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의 너비로 자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림이 이렇게 지금 덮어졌어요. 이렇게 덮어졌고요. 자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 그림이 서서히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도형이 내려오는데 이제 그림이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마스크를 씌워주셔야 돼요.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서 자, 정지 눌러주시고 자, 이 도형에 대해서 마스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이프를 밑으로 내려주고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룹핑 그룹에즈 무비 클립으로 묶어주시고 나서 유즈 버튼 오브젝트 에즈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자, 플레이를 누르면 자, 이렇게 그림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지 눌러주시고 자, 이제는 얘가 펼침 면이 되겠습니다. 자, 펼침 면 작업을 해본 거고요. 이제는 자, 얘가 이게 펼쳐지는 면이 나오면서 펼쳐지는 봉이 같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펼침 봉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대칭되는 이미지를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뷰 옵션에서 피트 스테이지 좀 눌러주고 인서트 하셔서 다시 이미지를 대칭시킬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해서 불러오신 다음에 자, 대칭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이 그림은 리쉐이프라고 하는 곳에서 자, 필립 버티컬을 눌러서 자,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세요. 자, 불러왔을 때의 그 그림의 그 방향과 지금 내가 바꾼 방향의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 리세이프라는 곳에서 설정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나서 조금 그 50%로 자, 축소해서 보시고 난 다음에 얘는 이제 대칭되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을 시키기 위해서 위쪽으로 자, 끌어서 자, 이렇게 대칭을 시켜 주세요.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펼침 봉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펼침 봉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자, 봉을 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는 자, 여기 위치에 자, 우리 요쪽 라인 선 있잖아요. 요 라인 선에서 또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적당한 크기로 또 그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40 정도로 하면 뭐될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세요. 여기 위쪽 하얀 그 스테이지 무비 흰 무비의 그 위쪽 상단 자, 이쪽 크기만큼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 5 정도의 무비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나서요, 요거는, 자, 솔리드 상태로 또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자, 제가 이거 그릴 때, 자, 다시 한번 할까요? 버리고. 자, 그릴 때 저도 자꾸 이제 까먹는데, 이제 얘를 선택하지 마시고, 씬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솔리드로 바꿔주고, 그리고 요 라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 그 위쪽 영역에 또 이렇게, 봉을 하나 또 이렇게 그려서 해주시면, 45 정도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움직임을 여기 그 대칭된 이미지에 대한 움직임과 지금 만든 봉에 대한 움직임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 대칭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150번 프레임 선택하고 나서 자, 얘도 좀 눌러주시고요. 얘도 좀 눌러주고 여기 지금 선택이 되었죠. 그리고 트랜스폼 패널을 또 봐주시고, OX 단추가 좀 눌러져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신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미지를 움직이기 위해서 150번 프레임을 더블클릭하시고, 자, 이동화 살표가 나왔을 때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하단으로 끌어서, 자, 여기, 자, 그림의 그 하단 부분에 이렇게 딱 맞춰서,
대칭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올때 누구도 와야 되냐면 얘도 따라오기 위해서 얘도 150번 프레임을 더블 클릭하시고, 자, 드래그 하셔서요. 여기 그 안쪽 그림의 위치에 이렇게 얘를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의 안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자, 다시 여기 좀 확대를 하고 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얘가 이동을 했는데 어디냐면 여기 요 위치, 자, 이렇게 가져다가 위치를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는 여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두 개를 선택하고 그루핑에 무비 클립으로 묶어주고, 자, 그리고 여기는 펼침 봉이라고 바꿔주시고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그럼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고요. 자, 펼쳐지는 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정지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펼침 롤에 대한 설정 사항을 해보았습니다. 자, 요거 두 개는 다시 무비 클립으로 묶어주고, 여기는 펼침 롤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